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급등락 새끼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20%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이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테마를 받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ST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DNC 미디어는 웹툰 테마가 최근에 잘 가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7%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급락하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확인해볼까요? DNC 미디어. DNC 미디어요? 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웹소서,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웹툰과 웹소설에 관련된 어떤 드라마, 또 영화, 또 예능까지도 활발하게 제작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일반적인 드라마 제작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계획된 부분이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의 과반수가 웹소설이나 웹툰을 기반으로 좀 제작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부분은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테마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런 부분은 OTT 시장이 개화되고 우리나라 제작 업체들이 이 K 컨텐츠를 이끄는 현재 중간에서 따라서 시장에서 관심을 같이 평행선으로 어떻게 보면은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전에는 웹소설과 웹툰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좀 그 특화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 웹툰 제작을 하는 전문 스튜디오인 더 멘트를 어떤 지분 인수를 하면서 이 종속회사를 편입을 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제작업체로서 웹툰 제작업체로서 어떤 IP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좀 그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42억 뷰를 지금 기록한 웹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이 IP 지식권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좀 가져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나 혼자만 레벨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판타지 뭐 코믹 여러 가지 다른 작품을 통해서 IP 지식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계속 높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좀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 대부분 이제 웹툰과 이 웹소설 제작업체들 같은 경우가 인건비나 어떤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뒤로 하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가지고 가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한번 이제 웹툰과 웹소설 관련주 중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작년에는 신작 6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20개 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아시겠지만 이제 IP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제대로 어떤 흥행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은 안전하게 어떤 제조업체와 다르게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이 DNC 미디어를 웹툰과 웹소설의 어떤 숨은 어떤 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NC 미디어를 오히려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주실까요? 오히려 지금 오늘 낙폭을 약간의 좀 밑꼬리는 안 달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가격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일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떨어지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4,200원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일
한번 장 시작 때 주가 올랐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10% 정도로 해서 2만 6천 원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만 2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DNC 미디어 웹툰과 관련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연휴 동안에도 또 이 넷플릭스 쪽에서 우리 컨텐츠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 웹툰과 관련해서 약간 쉬어갈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DNC 미디어 첫 번째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저희가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조금 전에 삼성전기가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실적 공시를 올렸는데 일단은 뭐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이 1조 9,684억 원 기록하면서 2조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난 4분기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가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상을 훨씬 좀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1,012억 원은 4분기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가 줄어든 수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는데, 최근의 패턴이 어쨌든 이렇게 컨센서스를 훨씬 하회하는 좋지 않은 어닝 쇼크가 나와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2% 가까이 상승세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계속 붙고 있는 삼성전기인데 장 막판까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 LG 이노텍도 아마 시장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함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오늘 7%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세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함께 매수에 가담하면서 급등세 나타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기관이 무려 11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대 상승세.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좋습니다. 3% 가까이 상승하는데 외국인의 8거래일째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차장님 보고 계신가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네. 뭐 오늘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그 장 시작 전에 이 우리 사주 물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떨어질 거라고 좀 약간 예상했지만,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강하게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우리 사주 쪽에 대한 공모가 대비해서 그래도 이제 50% 이상의 수익은 거둬들인 현재 가격이거든요. 하지만은 사실 우리 사주 물량이라는 부분이 쉽게 매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락업이 풀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수급에 대한 우려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주가가 좀 가는 부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우리 사주 물량에 대한 이 수급에 대한 차질 부분을 주가도 좀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우견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LG 에너솔루션의 어떤 적정 가치나 그리고 올해 그 어떤 생산 가동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어떤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뭐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60만 원대 그 이상인 70만 원대 이상의 지금 목표 주가 내놓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기업 가치로서 봤을 때 지금 오늘 그 저가 매수가 좀 몰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이 다른 이제 잡음에 대한 수급적인 리스크나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의 고객사와의 잡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도 지금 현재는 기업 가치만으로 이 저가 많이 낙폭이 큰 그 기업들 위주로, 특히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순환매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1차적으로 첫 번째 밴드가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의 실적이 재작년 대비해서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떤 시장 예상치가 좀 높았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어떤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던 곳보다도 예상치보다 낮았던 이유가 이 P, 그러니까 프라이스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은 약간 수요는 좀 정체되어 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ASP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고 Q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올해 실적을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높게 평가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본다고 하더라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 부분을 130기가와트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뭐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미국 내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어떤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LG엔 솔루션에 대한 어떤 첫 번째 타겟 고객으로는 LG엔 솔루션이 좀 많이 가장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LG엔 솔루션의 미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더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은 네. 목표 주가는 정말 7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주가가 좀 저가 매수와 함께 올라갈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에너지 솔루션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우선 뭐 70만 원, 60만 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뭐 중장기적인 그런 전망인 것 같긴 하고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이제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네. 1차적 목표가 5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돌파했을 때는 매도가 아닙니다.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가격이 52만 원이고 손절가는 4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매수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수급이 쏠리는 종목, 외국인들도 매수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도 봐야 되겠죠. 관심 있는 테마 3개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3개의 마지막으로 테마 3개입니다. 자, AI 챗봇, 챗 GPT 관련 테마가 계속 불을 붙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챗 GPT 관련된 언급들이 나왔는데요. 8%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마가 3% 넘게, 반면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항공주들은 1.5%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자,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AI 챗봇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겹쳐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은 저는 이제 뭐 AI 쪽에서 보다도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의 좀 집중하면서 이 오픈에즈 테크놀로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숙제인 것 같아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좀 큰데 네. 결국은 어떤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도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의 전환 부분이 굉장히 빨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의 설계와 그리고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삼성 파운드리 IP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TSMC 이용 고객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숨겨졌던 기업이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적자 구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 당연하게 들어가는 상황 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어떤 이 가장 좀 그 AI 챗봇과 이 시스템 반도체와 교집합을 했을 때는 이 오픈에즈 테크놀로지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기술 개발에 어떤 좀 집중했다고 한다면은 뭐 작년에 이제 매출이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도 올해 이연돼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광대역폭 메모리 기술에 어떤 이 오픈에즈 테크놀로지 IP가 사용되면서 올해는 어떤 수익성과 을 좀 거둬들일 그런 한 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지금 현재 오픈에즈 테크놀로지와 오늘 좀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 그 양봉을 띄고 있는데 네.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챗
GPT 관련된 이런 것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뭐 같이 좀 겹치는 테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그럼 바로 체크해볼까요? 우선 이 종목은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3,780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을 하고 오늘 15,00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15,000원 됐을 때는 좀 단기 매매로 수익시연을 거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또 윗골을 달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내일 어떤 주가에 대한 차익 시장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아마 양봉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때 정도의 매수 가격을 매수를 하고 짧은 매매 방법으로 15,000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마지막 테마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세 종목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의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성웅 차장과 함께 했는데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